지난주 PD수첩에서 방송된 선상폭행의 충격적인 실태. 피해자는 외국인 선원들이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원은 약 16,000여 명. 그들은 한국 선원들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하지만 맞은 적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달라고. 달라고. 바다 위에 그들을 더욱 고립시키는 한국 선원들의 폭행과 폭언들. 이게 어떤 개새끼야. 씨발놈아. 씨발놈들. 일상적인 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어디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외국인 선원들. 그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선상폭행은 때론 죽음을 부르기도 한다. 올 초 한 인도네시아 선원이 승선 열흘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에 의한 사망이었다. 항상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조업 현장. 그래서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한국 선원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선원 인권 침해 문제가 한 외신 보도를 통해 세계에 알려지면서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선원들은 음식과 물이 없는 상태로 몇 시간 동안 갑판 위에 서 있는 벌을 받아야 했다.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그의 성기를 꺼내 선원들이 만지게 할 뿐 아니라 엉덩이를 드러냈다. We are very serious because this issue, I mean, concerns our international reputation as well as our good friendly relation with your country. 자식과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 아직도 그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오늘도 위태로운 고기잡이에 나서는 수많은 외국인 선원들.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지난주 PD수첩에서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실태를 방송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 절반 이상이 일상적인 폭행에 노출되어 있다고 증언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한 달 넘게 취재한 결과 선상폭력 외에도 각종 차별과 비인격적인 대우도 심각했는데요. 외국인 선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름다운 풍광이 사계절을 수놓는 섬 제주도. 2007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됐다. 바로 그해 선원 비자를 통해 들어오기 시작한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한국 선원들의 빈자리를 채웠다. 외국인 선원들은 한국이 정이 많은 나라라고 듣고 왔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부딪힌 현실은 조금 달랐다. 사장님한테 집 좀 바꿔달라고 해보시지. 냉장고 있어요? 제대로 된 음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아, 가래미 레이더 따오네. 이 생선은 그 배에서. 네. 배를 타지 않는 동안 지인에는 숙소를 하지만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조차 없어 보였다. 친구네 집에 가서 사시는데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가지 gì cũng mất tiền cả chị ạ. Cái hợp đồng trong hợp đồng thì chủ phải chủ phải lo cho mình ăn ở rồi lo nhà cửa đàng hoàng quá. Ở đây chủ nó không quan tâm đến mình ăn uống sao. 한국 근처마다 외국인 선원들의 숙소가 있다. 평소 문도 잠그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살림살이만 갖췄을 뿐 외국인 선원들이 묵는 방은 대부분 단칸방에 지저분한 침구가 전부다. 바다 위에서의 고단한 삶이 육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다. 거리에서 또 다른 외국인 선원들을 만났다. 그들이 사는 곳을 보기 위해 함께 배로 향했다. 조업이 잠시 중단되면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 찾아온다. 하지만 그 시간마저 정박해 있는 배 안에서 지낸다고 했다. 배 바닥에 있는 문을 통해 들어가면 선원들의 침실이 나온다. 한국 선원들이 집이나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그들만 이곳에서 머무는 것이다. 야, 기타 아빠. 기타 di sini juga suruh jaga kapal. Standby. Takut-takut kan angin kencang nanti ada tali putus nanti. 조업을 하지 않는 시간조차 외국인 선원에게는 일의 연장인 셈이다. 그래서 자고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제일 불편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제일 불편한지. 야, 나냐 뒤 사람을 맺어. 뒤줄아. 야, sekarang terima apa adanya dan sudah kita jalani lah. 제대로 된 숙소조차 없어 불편한 생활이 계속되지만 한국 선원이 내린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 한 달에 얼마 보세요? 120만 원. 근데 인도네시아에 얼마 보내요? 100만 원. 그러면 20만 원으로 살아요? 20만 원. 이 주나 카드 한 달에 6개 거기 날마다 전화 이거 주나. 아기 다 일곱 살. 이거 다 우리 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한국에 배를 타는 순간부터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 고향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는 것도 참고 살아야 했다. 많은 외국인 선원들이 제대로 된 숙소 대신 배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선주와 맺은 계약서에는 숙소와 음식을 한국 사람들과 동등하게 제공하라고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다. 그들을 괴롭히는 또 한 가지, 바로 살인적인 조업 시간이다. 한번 배 타고 나가시면 며칠 정도 일하시는지? 네, 팀에 중간에 한 번에 달리 하이쪽 날 밀람 날인 거. 몇 시간 정도 쉬시는지 하루에? 머리 마비엠. 3시간. 21일 동안 쭉. 네, 봐. 팀 중 특정 공간에 있는 거와. 하바 띠엔 거 키디 바부 띠엔 거 키디 룩 마 좀 까마 단 까ngay cả đêm cả mà chiều cả ngay cả đêm thì có khi làm cả ngay cả đêm ngủ được tiếng 2 tiếng. Một ngày thì có người mới ngủ được 1 tiếng hoặc từng rưỡi là hết mà có ngày không ngủ được thậm chí là làm hết đêm luôn đến giờ anh đánh lười lười trong lười lười trong 30 phút 1 tiếng nữa thôi cũng có hơn và dễ hơn. 배를 타기 전엔 몰랐던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선원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팬일이 원래 그렇다는 것이다. 자기들 커트가 있는 거니까 맨 밑에 손등에 이제 시다라 그러면은 솔직히 좀 일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만큼 자기가
얘들하고 선원들도 등급의 차이가 있는 게 자기가 빨리 기술을 배우고 그러면은 그 일에서 자기가 좀 벗어나는 거예요. 외국인 선원들은 한국 선원들과 일하는 시간도 다르다고 했다. 차별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도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지. người Hàn cũng như thế hả? Người Hàn thì họ làm cả họ thái độ họ còn được. Còn mình Việt Nam mình chỉ có mình làm một mình quấn quật rồi đó. Tôi 干活都是差不多少，就是那个有时候那个刮天风了，卸的时候那个。 그 한국 분들이랑 차이가 있다고. 한국 분들은 돌아가면서 쉬시고. 계약서에 따르면 근무 환경 등의 이유로 배를 옮기거나 노동쟁의도 할 수 없다. 만약 문제 제기를 하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선주에게 있다. 철저히 갑을 위한 계약서다. Em chỉ mong rằng người Hàn Quốc họ làm việc công việc của họ thì họ làm công việc của nhà em thì nhà em làm họ được ngủ thì nhà em được ngủ họ thức thì nhà em thức chứ chẳng lẽ người Hàn Quốc thay nhau ngủ bắt người Việt Nam cứ thức mãi nữa, cứ làm nữa, cho không người Hàn Quốc là cứ người này ngủ là thấy cho người khác ngủ, người khác ngủ là thấy cho người khác ngủ, còn Việt Nam là cứ thấy cứ làm xuyên nữa.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원들이 한국 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한국에 올 때 큰 빚을 졌기 때문이다. 입국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현지 송출 업체에 많은 돈을 내야 했다. Tròn gọi là 10.000 rồi còn 2.000 là thế chấp chống vượt 300 triệu gần 300 28 수협은 실비용 위주로 입국 비용의 기준을 만들었다. 일종 소개비죠. 소개비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법령 내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탈 보증금을 별도로 받는 그런 국가도 있습니다. 3년을 기준으로 해서 4,000불에서 4,500불 그리고 4년 10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5,000불에서 5,500불 그 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달랐다. 해외 송출 업체를 거쳐 한국에 입국하려면 교육비, 항공비와 같은 실비용은 물론 중간 소개비에 관리비까지 포함된 돈을 선원이 내야 한다. 기준을 훨씬 웃도는 입국 비용 때문에 대부분 빚을 진다. 그 빚이 외국인 선원들에겐 족쇄가 된다. Nhưng mà em thì phải vay số đỏ gặp nha. Gặp số đỏ. Nhiều khi mà nói chung sáng vẫn đông thì vẫn vất vả đi làm thuê thì vẫn vất vả nhưng phải chấp nhận thì mình đã đi bỏ đông vốn quá lớn. 제주도 한림항에서 하는 두 명의 베트남 선원들. 그들은 또 다른 이유로 육지에 묶여 있다. 언제 그 쫓겨난 건지. 그냥 많이 나요. 그 와요. 와요. 78일 정도. 78일? 이들을 쫓아낸 건 선주였다. 밖에 나가. 우리 안 나가. 어디가? 알았어요. 몰라요 어디가? 여기 lúc đầu thì đi bãi chưa đuổi á, thì bọn em chuẩn bị hết năm thứ hai á, em cũng bảo là tăng lương cho em thành 1,8 triệu, nhưng mà bãi chẳng nói gì cả, bãi chỉ chửi vài câu là đuổi đi luôn. 선원은 배를 탄 기간에 따라 연차 수당이 붙는 관례가 있다. 1년 전 선주는 임금을 올려주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ba đuổi đi thì lúc đó cũng 10 giờ đêm rồi. Thì ba cũng đuổi bọn em đi, đi thì lúc đó thì chẳng có tiền bạc gì cả. Thì bọn em đi thì lúc ra khỏi nhà này, thì lúc bọn em ra trong ba tắt điện, ba khóa cửa luôn. Ba cũng chửi bọn em về đây. Ba cũng đuổi bọn em đi thì cũng cho về nhà nữa. Thì bọn em đi cũng được 2 ngày. Sau đây bọn em biết số điện thoại của chị Hà đấy. Thì cũng tại cũng gọi cho chị đi cũng nhà chị giúp đỡ đấy, tại nhà chị ở ít ngày đấy đấy. 두 사람은 베트남에서도 뱃일을 했던 노련한 선원이었다. 2년 동안 한국 배를 탔지만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몰렸고 그 후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게다가 다른 배로 옮기고 싶어도 갈 수 없다고 했다. 이유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일을 못 하시는 건지. 야, 뒤 다이 호서와 레이터 바이 지금 저지 안에 과대티 가정 비트가 어떻게 보내는 거 같고. 그래서 뭐라 무슨 일하는 거 참. 쿵 năm trước cái năm trước thì cũng do em cũng kiểm một lần nhưng mà bà ấy không trả hồ sơ cho em ấy. Nên em quay lại về lại tàu đi. Cũng giữ mức lương đó. 외국인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 사항이다. 다른 외국인 선원들은 모두 자신의 여권을 갖고 있을까?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다. 대부분 여권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들의 신분증은 모두 어디에 있는 걸까?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의 78% 이상이 자신의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 여권은 대부분 선주 또는 수협이 갖고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여권을 맡긴 게 아니라고 했다. 여권은 그 주인 사장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왜 가져간다고 말했는지. 공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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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rồi. Công ty cũng có nói với bọn em là để cho ông chủ giữ thì vẫn tốt hơn. Kể trên tàu lên bè nhiều lúc nó mất mới hay là gì đấy. Sau này thì nó khó khăn hơn. 그런 거 아시면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냥? 분실 염려도 있지 않습니까? 분실 염려. 옆구 하나 하는데 한 4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하나 만드는데. 관리 업체를 감독하는 기관인 수협은 어떤 입장일까? 지금 1년마다 업무를 가야 되는데 업무가 연장이 1년마다 분실을 해야 되거든요. 연장 안 하면 월급이 따라오니까, 과태료가 따라오니까 몇 번 하고 그렇게 갖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 뭐 굳이 관계 안 하더라도 다 알잖아요. 도망갈까 봐. 그거 다 아시죠? 아시죠. 네, 1차적으로는 괜찮아요. 그거고 2차적으로는 그런. 결국은 그 이탈을 막기 위해서 신분증을 압류하는 이 구시대적 이 행위가 지금 2014년에도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분증 통장 압류는 그러니까 이탈을 막기 위한 목적 그것 이외에는 저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업체와 수협의 무기나래, 선주들은 보이지 않는 족쇄를 외국인 선원들에게 채워놓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가져야 할 권리조차 갖지 못한 선원들도 많다. 한국어 공부에 열심인 그는 3개월째 일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뭐라고 하면서 돈을 안 줘요? 돈 줘야 될 때가 됐을 때? Thì ngày bữa thì em hỏi tiền lương ạ. Thì ba nói gửi cũng một tháng rồi. Nhưng mà em hỏi một tháng là gửi ở đâu? Em đòi hỏi cái thổ thông trắng ạ. Là ba nói đi chỗ con ba. Rồi hỏi con ba cũng nghe nói năng gì hết. Là cả đó em không tin tưởng được. Vì tại vì tiền lương của em là gửi á. Dù gì có gửi về nhà thì em phải có quyền là có được quyền số gửi về hay không. Đó. Nhưng mà bên nhà có nhận được chứ? Là chưa, tại vì em qua đây thì cuộc sống vất vả thì em phải qua đây làm. Ừ. Thông trang hắn bốn được phần dưới gọi một người á, hắn bốn được. Chưa, chưa bao giờ nhìn thấy. Chưa. Rồi.
밀린 월급을 달라고 선주에게 얘기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qua đây thì hỏi bà chủ ba rồi thì mấy ngày nữa đợi đợi mấy ngày nữa thì ba trả tiền lương đến cứ hỏi lúc, là bà nói cứ chờ mấy hôm ha chờ mấy hôm rồi thì lấy tiền lương cuối cùng chờ mấy hôm rồi tụi em lại đi biển 매달 정해진 날에 임금을 지급하게끔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만 대부분의 선주들은 지키지 않는다 이유가 있다 임금 체불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임금 체불이라고 있어요 안 되는 거 뭐가 안 됩니까? 원래 월급을 안 주고 이렇게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보증금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원래 안 되잖아요. 바로 지급을 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지급했습니다. 여권, 통장, 거기에 월급까지 손에 쥔 채 외국인 선원의 권리를 쥐락펴락하는 한국 선주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임금 체불이나 신분증 압류쯤은 크게 개의치 않는 듯했다. 중국인 선원 왕산. 남들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 그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 돼버렸다. 멸치배에서 일하던 그가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것이다. 어디까지 절단되신 거예요? 연비는? 因为说那种感觉已经没有，因为语言已经行动不出来了，因为就是非常的伤心，然后想到以后的生活的问题，然后还得。 사고를 당한 뒤 보름이 지나자 생명까지 위태로워졌다.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했다. 그런데 出院以后，本来是应该治疗的，然后那个我们会社那个老板，他不带我去治疗，我就回会社了，然后签你那个出院那个书，然后那个老板呢和那个我那个保险公司的人说，我那个。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에도 불구하고 선주는 갑자기 치료를 종결시켰다. 물론 그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 선주는 왜 그렇게 도움을 안 준 거예요?那个，因为他想让我快点回家，然后那个他不就是不用，不用成天活我吗？因为我在这了，他又得成天照顾我，然后又带我上医院。 이분이 이제 다치신 다음에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왜 못 받았어요? 전부 다 받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단 우리 질동아에서 전부 다 했고요. 우리 보험에서도 전부 다 했습니다. 아 치료를 안 해줬다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사고였지만 그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치료를 받지 못했다. 그의 권리를 앗아간 건 한국인 선주였다. 외국인 선원 문제를 취재하면서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여권과 통장 압류처럼 외국인 선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관리업체와 수협 역시 어쩔 수 없다고 묵인하면서 결국 불법 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있습니다. 선원법과 어선원 관리 규정이 그것인데요.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폭행이나 임금 체불 같은 분쟁이 생겼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항구에 밤이 찾아왔다. 바다에서 조업을 마친 베트남 선원 준이는 근 한 달 만에 숙소로 돌아왔다. 그는 4개월 전 한국에 왔다. 청년의 꿈은 배를 타자마자 산산이 부서졌다.
trong lúc làm việc ấy thì giống như cắt con cá chị ấy cắt thế này cắt nó giống như là trong lúc đang cả lên đang nhiều đúng không thì em cầm lên này năm con lên thì em cắt giống như cắt cái dây chỉnh đớn này cắt đi 4 con còn một con nữa thì em không biết gì còn một con thì cắt 4 con còn một con nữa thì không thể cái dây chỉnh đớn này mà cắt thì em vứt vào trong kia nó lại dơ thế này nó lại chửi em chà chà nó dơ thế này xong rồi em cứ quay đi thì nó lại nó tạt em phạt nữa em mới bực quá nhỉ thì em cầm hòn đá lên là em sàn em vứt xuống rồi đất đấy vứt xuống đất phát thì bắt đầu là thằng thuyền trưởng nó thấy nó xuống nó tạt em phạt hai bên tay này 즉시 한국의 관리 회사에 연락했다. 선주와 폭행 당사자, 관리 회사 직원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번 구태가 있으면 바로 배를 옮겨주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그 약속을 믿고 그는 배에 올랐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또다시 폭행을 당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한국에 온 준이. 하지만 이런 대접을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다음 날 그를 다시 만났다. 뒤 라벤 남진은 라벤을 đánh đập em thì nó không cho em nghỉ ngơi thì em đi ra cũng thế thôi. 선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을 안 하고 그만큼 하고 가르쳐주면 가르쳐준대 해야 된다. 아예 안 해보니까 기간에 머리를 하는데 코파같이 왜 이렇게 안 할라 이러니까 지금 몇 개는 되지도 않은 놈은 그 간택이 담배가리 굴리가 그런 짓까지 하는 놈들은 본질을 보여야 돼. 폭행 여부를 떠나 그가 지금 배를 타지 않았다는 것에 선주는 화가 나 있었다. 외국인 선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우선 관리업체가 고충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외국인 선원을 보호하고 그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절차대로 그는 관리업체에 도움을 요청했다. 할로? 할로? 안진영. Vâng, anh ấy nhà em nói này, em bây giờ không đi biển đâu, tại vì ra biển. Em đang ở trên nhà. 그와 함께 관리업체 직원을 만났다. 외국인 선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했다. 폭행이라는 그 차이가 폭행이라는 그 강도라 해야 돼 다른 거라 해야 돼 야야야 가자 이게 자기가 느끼게 폭행이 될 수도 있는 거 일 빨리 하면서 이게 탁도 건든 게 이 사람은 이제 충고어린 이제 터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폭행이다 해버리니까 선원의 고충을 해결해야 할 관리 업체가 정작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내 입장을 바라봤을 때 선원들의 입장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선생님들을 바라봐야 되고 선생님 입장은 흑인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데 선생님들 할 수가 없는 딱 중간에 있어야 돼. 딱 중간에 있어. 규정상 선원의 규칙 사유가 아닌 경우 관리업체는 선원의 근무지를 즉각 옮겨줄 수 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말을 했다. 저 사람의 근무지 변경이 이루어지기 위한 절차는 뭐예요? 선수가 동의를 해야 돼. 하산이라든가 이제 근무지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선수가 동의를 해야 돼. 선주가 하선 동의를 해주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일단 그의 말대로 선주를 찾아갔다. 선주 앞에 서자 준이는 잔뜩 주눅 들어 있었다. 분당신에 전화해가지고 상의를 하려고 시켰으니까 절대 그런 것도 없었고 가야 하라고 할만 듣고 말이지 그래서 이제 뭐 당황했느니 어떠했느니 이제 해가지고 연락 와가지고 나 배 두 개나 전화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사업이 오래 알았나? 사업이 가정하죠 기관장한테 맞았다고 어떻게 맞아? 기관장한테 두 번 맞았대? 나만 해야 돼 지금 우리 기관장은
안 때릴 때 아는데 기관장이 전화 올 겁니다. 이제. 아예 안 때렸다고요? 그 후에는 때리는 사실이 없다는데. 선주는 폭행이 없었다고 확신했다. 마침 기관장과 연락이 닿았다. 잠시 후. 아, 지가 잘못 들은 행동을 하든 말든 손짓 떨어지 말든 있잖아. 너 말 안 들은다고 한국 사람들은 다 말 잘 들으면 안 들이고 여행을 갈 때면 말 안 들어 때렸나? 너 선상 복귀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아? 아, 몇 번 얘기도 말로 해야지 임마. 때렸다고 인정합니다. 저 인정하니까 가위가 인정하니까 저 와서 그래, 저 맞은 뒤 저 순간서 풀어가지고 부서시켜보자마자 같은 배에서 조업하기는 사실 지금 서로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다른 배에서 일할 수 있게 좀. 아니, 내가 그거 못했으니까 자기 베트남 가려야겠어. 그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베트남, 저 우리 기한장 부서시켜버리고 자기 베트남 보내세요. 선주가 막무가내로 말을 쏟아내도 관리업체는 선원의 입장을 대변해주지 않았다. 심지어 선주는 피해자를 꾸짖기 시작했다. 세게 딱이 한대 맞은 것이 뭐 핑크가 맞았다 해가지고 네가 이 세게 맞은 짓을 하나 맞았지 마. 네가 보면 니네 지도 주면 뭐 잘 받들어가지고 뭐 밥상 차려주고 뭐 하면은 한국 와서 그랬다네. 선주가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니 관리업체는 근무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근무지 변경 신청할 수 있나요? 기관장을 만난 지금 선주님도 다 알고 계시고 선주님의 2차 동의가 어떻게든 모든 전적인 책임은 선주님한테 달리죠. 관리를 지금 위탁받아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남대문에 대해서 바로 얘를 바로 빼낼 수 없어요. 규정이 있고 권한도 있는데도 왜 관리업체는 선원의 근무지 변경을 하지 않는 걸까? 그 이유가 궁금했다. 일단은 지금 옆에서 보내자. 우리 사람 써야 또 우리가 그런 문제일 거. 어떤 회사를 지정해가지고 이 회사 쓰려면 쓰겠다 이렇게 선주가 결정한 거야? 인원을 보냈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선주가 업체를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외국인 선원의 관리 책임을 지는 민간 관리 업체는 선주에게 선원을 공급해야 수익이 발생한다. 결국 갑의 위치에 있는 선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선주님들을 위해서 선주님들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지만이 선원들을 많이 공급하고 이익이 나는 이런 단체, 이런 이제 업체가 관리 업체인데 선원 이주 노동자들의 이해와 인권과 노동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좀 아직 요원하다라고 봅니다. 갑자기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됐다. 관리 회사에게 얘기하면 절차대로 배를 옮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준이는 벽에 부딪혔다. 당신에게 희망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은 한국에 오기 전 교육을 받는다. 만약 어려움이 생긴다면 수협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배웠다. 이곳에서는 외국인 선원과 고용주와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임금 체불 근무지 이탈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간 관리 업체에서 하지 못한 역할을 감독 기관인 수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당 지역의 수협 담당자를 함께 만났다. 폭행으로 인한 뭐 기타 부당한 행위를 받았을 때는 선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유 없이 폭행을 많이 했고 조업을 하다가 별말하기 기회가 있었거나 솔직히 말해서 아무 사건도 안 받았는데도 자기가 친구 말하는 거 바로 받았습니다. 이러겠습니다. 그래서 내려 이런 식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는 수협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폭행을 당했다는 외국인 선원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선주의 입장만 대변하는 수준이었다. 한 번도 없었죠. 치하고 고용주하고 왜냐하면 이 신고는 이 친구가 신고한 게 아니고 고용주가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신고 자체를
정부로부터 외국인 선원들의 관리 감독을 위탁받은 수협. 하지만 수협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엔 무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수협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선주들의 이익단체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도 외국인 선원의 인권 문제가 3년째 제기됐다. 수협에 대한 질타도 이어지고 있다. 적응을 못하고 특히 뭐 이 저 임금을 띠인다든지 또 폭행을 당한다든지 이런 인권 문제도 발생하고 또 외국인 선원들 처우도 개선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또 외국인 선원들한테 뭐 방한복을 지급한다든지 계속되는 그런 어떤 그 인권 침해, 그 부당한 그런 그 착취, 수수료 요구 이 부분들이 정말 특단의 노력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반드시 또 이 자리에서 또 같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계속적으로 근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완전히 근절한다고 장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협이 공적 기관인가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협은 기본적으로 어업인들의 연합단체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어업인들 중에 이제 이 경우는 주요한 어업인들 선주들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주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이 기본 역할인 단체인데 거기에 이제 이 업무를 모두 맡기면 된다라고 하는 건 고영희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선원들은 관리업체도 수협도 믿기 힘들었다.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돌아오는 건 좌절뿐이다. 배에 그냥 따라갈 거라고 후회되진 않으시는지. không lo lắng gì tại vì mình ở trong cái chỗ này là một mình rất chi là lo lắng nhiều. Nhưng mà mình thoát được cái chỗ này đi đến chỗ khác mình có thể làm tốt hơn và cố gắng nhiều hơn. 외국인 선원을 관리한다는 민간 업체도 공정하게 감독한다던 수협도 모두 한 목소리로 선주의 편을 들었다. 그 어느 곳에도 외국인 선원의 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틀 뒤 수협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가 배를 옮길 수 있는지 당사자들이 모여 하선 회의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인 준이와 관리업체 직원, 그리고 선주와 수협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사자 대면이 이루어진 것이다. 선주는 앉자마자 거친 말을 쏟아냈다. 성상의 폭행이 일어난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가하셔야 되고 뭐 해양항만 정확히 도해야 하고 경찰 이런 데다 보고하셔야 되는데 하셨나요? 계란이 나오든가 피가 나오든가 상처가 나오든가 이쪽 떼야 되는 거지 정의에 어느 정도 나와야 만약에 진단이 나오거나 야 용기 들었다 하면 우리가 또 성주에서 전화하고 수협에서 전화를 해야 돼 야 다시 말해 이쁜 말이야 도저히 야 치료해라 보내든 말이야 이 자리에서도 관리업체는 끊임없이 선주의 얘기에만 귀를 기울였다. 사실 뭐 다 다른 얘기에서도 관리업체 분은 사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 이쯤에 네. 편한 말씀을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잠시 후. 사전에 동의, 사전에 동의하시고. 네. 사전에 동의 없냐고 물어보시면 안 됩니까? 아, 못 해야지 지금. 내 사람 버려라. 이게 전에 가도 계속. 어쩔 수 없이 동의는 했지만 여전히 선주의 악담은 계속됐다. 폭행을 당해도 배를 옮기기 쉽지 않은 게 외국인 선원들의 현실. 준이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하선 회의 내내 선원을 위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던 관리업체 직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자 그리고 부탁을 드리지만 이거는 국가하고 결국 선언과 네 법이 지금 그런 아예
서쪽에는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래도 4개월 동안 남편까지 나한테 남편한테 옷 같은 거 주고 의식적으로 남편한테 많이 알려주고 신경 써줬기 때문에 모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면 내가 보이고 맞아도 참고 욕을 해도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그들이 말하는 한국 문화였다. 벗어나고 싶어도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그곳을 마침내 벗어났다. 우여곡절 끝에 배에서 내렸지만 아직 문제는 남아있다. 규정상 3개월 안에 타야 할 배를 찾지 못하면 베트남으로 쫓겨나야 한다. 강제 귀국 조치가 되는 것이다. 한국에 오면 모든 것을 이룰 것 같았던 약속은 허황된 꿈에 불과한 걸까? 외국인 선원에게 유난히 가혹한 현실은 지금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다. 그들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20톤 이상 배를 타는 외국인 선원은 예외적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래서 관리감독도 정부가 아닌 민간 영리업체와 수협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수협의 관리 책임을 일임한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인 점검을 한다고 했다. 일단은 그 수협 중앙회가 해야 될 역할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매번 좀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종전보다는 좀 개선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원의 모집과 관리는 정부가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민간에 맡겼을 때 필연적으로 나오는 문제를 막으려면 결국 공공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용 허가제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한국에서 필요로 한 어떤 수요 때문에 들어온 그 이주 노동자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 보호를 한국 정부가 일단 보장해 줄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뭐 최저임금이나 뭐 근로시간이나 조건 같은 것들을 한국 국민과 똑같은 수준에서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된 제도로 인한 피해자시다, 선주님들도. 선주님들의 잘못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선원 이주노동자, 이탈한 선원 이주노동자들의 잘못도 아니고 제도가 잘못 설계돼서 시행됨으로 인해 갖고 나타난 동시에 피해자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돈을 벌기 위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한다면 한국 어선이 노예선이라는 오명은 계속될 것이다. 네 한, 네 베트남 cũng là một con người. Thì đến anh em Việt Nam thì chỉ có mong muốn làm sao mà người Hàn sẽ đối xử Việt Nam bình đẳng cùng những người Hàn. Em mong muốn làm rằng nhờ truyền hình với lại người Hàn Quốc đại diện ở đây là phải bình đẳng cho người Việt Nam. Bởi vì sao? Con người Việt Nam sao lại làm việc cùng cực nhọc? Với là con người Hàn Quốc không phải là người chủ đi làm mà cũng là thuê lính đi làm như bọn em thôi. Chứ không phải là như chủ đi làm, chủ đi làm này cả. 현재 수협에서는 올해 초부터 관리업체와 해외 송출업체를 평가하는 종합평가제를 시행했습니다. 과도한 입국 비용이나 선상 폭행과 같은 외국인 선원들이 겪는 고통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수협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의 이탈률은 현재 32.3%라고 합니다. 그들을 붙잡기 위해 여권과 통장을 압류하기보다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곧 우리 한국 어업의 미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